양원영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좋은 환경의 국회를 맞이하실 수 있는 네. 그 자유한국당, 이제 미래통합당의 발목도 못 잡을 수, 잡지 못하는 개헌 빼고 다할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이번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가장 먼저 국회에 들어가시면, 야, 이거는 정말 좀 바꾸고 싶다, 그런 거 있으십니까? 이제 저는 1호 공약을 그린 뉴딜 정책, 그린 뉴딜 정책. 그걸 기본법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를 둘다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딜은 뉴딜이지만,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써서 그리고 관련 법과 제도를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시장을 키우고 관련 경제를 이제 응급하게 살리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재정 투여와 시장을 키우는 것 자체가 기후 위기를 좀더 빨리 막을 수 있는 그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그린딜이 1,000조 원 규모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 감염 사태 때문에 더 빨리 그러니까 유럽 그린딜은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성명이 계속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어쨌든 재정 투여를 해야만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 재정 투여를 어떻게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관련 산업이라든가 재생에너지 확대나 그리고 건물을 바꾸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할 건지 그걸 지금 앞다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국회가 개원되면 빨리 그것부터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과 다르게 제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후보 이제 당선자님 들어가면 원피아들 아마 벌벌 떨것 같아요. 네. 예, 원전 주장했던 분들, 우리 양원영 후보님 들어가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비판했던 자들, 아마 우리 양원영 당선자님 들어가시면 이제 벌벌 떨것 같은데, 제가 이 문재인 정부가 잘 가고 있거든요. 지금 탈원전 정책 잘 가고 있는데, 마치 원전일 그 탈원전 정책을 펼쳐갖고 뭐 전기세가 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처음에 썼고 여러 가지인데, 방금 그 그린 뉴딜 정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책은 사실 여성운동과 같이 가는 면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보니까 여성운동과 같이 간다는 얘기는 어떤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그 자연과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갈때 이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여성 운동과 함께 그은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자세히는 못 했는데, 제가 어디서 책을 그렇게 봤는데, 제가 짧은 거 생각이 짧은 거 같습니다. 그게 저도 뭐냐면 그 여성과 같이 간다는 게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사실 남성들이 위주로 이 자연을 파괴했다라고 어떤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지배 세력이나 그거는 구조들 이제 제가 그렇게 보기에는 나오더라고요. 여성 남성의 문제라기보다 그동안 남성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정책 나오더라고요. 결정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그리고 약자인 어떻게 보면 여성은 생명을 품는 대상이 그 여성이다 얘기예요. 보니까 그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맞아요. 정책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피해를 1차적으로 입는 사람들이 약한 생명부터거든요. 그 그러니까 예를 얘기를 들면 했어. 태아나 그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나 뭐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막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후 위기가 발생을 하면 사실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맞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도 넘는 그 폭염에 어떤 분들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나 에너지 그리고 펑펑 못 쓰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을 사실 에너지를 거의 안 쓰는 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집은 비싸요. 태양광 같은 것도 그렇고. 태양광도 있어야 되고 단열도 잘 돼야 되고 열교환기도 있어야 되고 뭐 창호도 좋은 걸 설치 해야 자체가 되고 힘들죠. 비싸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뉴딜 정책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강을 팔게 아니라 4대강에다 100조 그 때려막을 게 돈에다가 아니라. 그렇죠. 아니면은 쓸데없이 보도블록 교체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돈으로 집을 고쳐줘야죠.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이유가 여름엔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겨울에는 마이너스 20도예요. 그러니까 집이 60도씨의 온도를 견뎌야 돼요. 그러네요. 이것은 에너지를 투여를 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여해서 따뜻하게 만들거나 시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제대로 짓거나
그러니까 우리 양원영 후보님 배지가 잘 가라 핵발전소. 네네. 배지 자체가 지금 네. 무슨 배지가 이렇게 달려있는군요. 네. 배지 이름이 잘 가라 핵발전소. 예예. 정말 그 핵발전소가 우리 진짜 일본에서 저런 원전 사고가 나는 거를 보고도 저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원전 원피아들을 보면 이번에 제대로 심판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회하면 정치만을 생각하는데 환경도 정치예요. 우리 기후도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네네. 그 기후 위기가 생기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고 네네. 그러니까. 삶도 팍팍해지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네네. 극심한 피해를 받고 이번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이런 감염병이 60년, 70년에 한 번씩 나올 이런 병들이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출몰하게 되고 이 전체가 사실은 뭐 약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국민 전체가 지구인 전체 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네. 똑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예산 한정된 예산을 네. 어떻게 그런 쪽으로 좀 더 빨리 할 거냐. 그리고 그게 일자리를 훨씬 많이 만들어요. 맞아. 예를 들면 원전은 우리나라 총 그 직간접 일자리 다 합쳐도 영구직까지 네. 3만 7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독일도 우리랑 비슷할 때 한 3만 명, 3만 5천 명 그랬어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그 한 절반밖에 안 될 때 37만 명이에요. 거의 보통 일자리가 10배도 되고 그리고 더 더더구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재생에너지 쪽을 하면 저희가 다른 나라를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실제로 뭐 원자력계에 계신 분들은 그게 뭐 일용직 노동자다 이렇게 막 잘못된 정보를 갖고 내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국회를 가면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잘못된 가짜뉴스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그저 현장에서 저는 팩트체크해 드릴 수 있죠. 야 이제 앞으로 우리 양원영 이제 국회의원 딱 되는 순간 그래서 이상한 소리 했다가는 그냥 알고 얘기하시라고. 아니 그걸 제가 이제 만들어 말씀드려야죠. 예. 그거는 실시간으로 검색도 그만 가능하고 이미 네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제가 그 가짜 뉴스의 생산지가 보수 언론인 거에 대해서는 근데 어떻게 국회는 보수 언론이 아니라 저희는 외신이라고 부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조중동은 보수 언론이 아니라 아니 외신. 그건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금방 나오는 얘기를. 그러니까. 네, 그 가짜뉴스가 심지어 아직도 그냥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가짜뉴스가 그냥 있다는 게 이건 참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잡고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서의 그린 뉴딜 정책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런 큰 것도 있지만 사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가 이 지난 겨울에 이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노력을 하시면서 세상에 석탄 발전소를 껐어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석탄 발전소를 9개에서 14개를 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고장 나거나 정비하는 거 아니면 겨울은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를 풀로 가동을 했어요. 근데 그거 중에 9개에서 14개를 껐는데 그것이 나와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한 거네요. 했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원래는 발전 어디서 무슨 발전을 하는지 이건 공공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그건 이미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석탄 발전을 껐는지 안 껐는지.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온라인 사이트에 지금 태양광이 얼마 생산되는지 풍력이 얼마 되는지 원전은 얼마 되는지 석탄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보여요. 예측을 하고 예측에 거의 99.9%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ICT 기술을 봤을 때 그걸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비싸니 싸니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것도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내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걸로 전기요금을 좀 더 내면 난 낼 수 있다. 1,000원, 2,000원 그게 뭐 한 달에. 근데 그게 완전히 그냥 다 가려져 있는 상태니까 내가 도대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석탄 발전을 줄이는데 비용을 얼마를 더 낸 거지? 얼마나 덜 낸 거지? 이게 몰라요. 그런 정보 공개부터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우리 양원영 당선자님 모시고 얘기할 때는 좀 정치에 관한 거를 좀 많이 물었는데 그때는 좀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근데 이 원전 에너지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야, 전문가는 다르구나.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예, 예. 확실히 더불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21대 국회의원 마음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급하게 네, 네, 그렇죠. 합류를 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잘 뽑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월성원전 1호기 폐쇄가 예, 예. 경제성 조작됐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월성원전 1호기. 예, 자주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되기 직전에 작업했던 보도자료가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그러니까 위법성과 경제성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 보도자료인데 네, 네. 그게 에너지전환 포럼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제가 하기 직전에 하다가 마무리 못하고 나왔는데 우리 예, 연구원이 예. 그걸 마무리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야.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도 나오긴 했는데 예. 월성원전 1호기는요. 한 해에 마이너스 1000억 원 적자예요. 예. 그 돌리면서도? 돌리는데 왜냐하면 판매 단가가 60원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옛날에는 30원으로 싸다가 점점 안전비용 때문에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발전 비용이 발전 단가가 120원이에요. 120원에 만들어서 60원에 파니 돌릴수록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원전을 누가 돌려요? 어느 경영진들이 돌립니까? 자기 억지로 돌리면 그건 배임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성 평가에 뭐 가동 이용률을 80%를 안 했니 60%를 했니 그거는 다 가정이고 예상이고 전망이에요. 전망을 아무리 그렇게 했더라도 실적이 마이너스 천억이 10년 연속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 문 닫아야 돼. 그렇죠. 그거는 그냥 구멍가게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얘기를. 그거. 근데 그 실적 자료를 한수원이 공개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공개를 못 받아가지고 여당 의원들한테 예측을 했는데 한수원에서 버티니까 자료를 못 주겠어요. 버티니까 자료를 못 받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여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죠. 공공기관이 움직이질 않는 근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뒤져보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이현주 의원실에 2018년 국감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현주 의원실에는 뭐 블로그나 이런 데를 다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네. 기사 하나 나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인용해서 했어요. 한수원이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줘가지고 여당 의원실에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를 안 줘. 와 이제 네? 양원영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시면 네? 국회의원들이 정보공개 연구하거나 그러면 앉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여쭤보니까 그 담당자 앞에 앉아있으래요, 가서. 더 네, 네.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네. 이제는 그런 일이 안 발생합니다. 왜냐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순간 관료 조직은요. 그러니까 정신 차릴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이면 되죠.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줬는데도 어영구영하면요. 야, 쟤네들은 권력 줘도 쓸 줄은 아니, 모르는 그러니까. 애들이야. 이런 생각을 네, 하면 관료 네, 조직은 네,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많은 분들에게 권력 줬을 때 제대로 쓸 줄 아는 것도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니까. 한전, 네, 뭐 네. 한수원, 우리 양원영 이제 의원님 들어가면 그냥 아니 제가 딴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료 달라는 그 자료 아니 그 전에 국정감사에 안 줬으면 모를까. 이야. 아니 어떻게 그 자유한국 아니다 자유한국당 맞죠? 예. 그쪽에 국회의원 통해서 조선일보는 주면서 왜 여당 국회의원은 안 줘? 그 조선일보에는 네? 자료를 주는데 왜 여기는 만만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주는데 왜 여기는 왜 안 줘요?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그것도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웃기죠. 예. 이제 무서운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총선에 이 180석의 그 힘으로 저는 국민들이 그런 복지부동에 예? 공공에 계신 분들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준 거 아닐까. 저는 그러니까 그 힘을 받아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